안녕하세요. 벌레처럼 살고 싶은 남자 충황제입니다. 요즘 다흥님과의 이것저것 촬영으로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는데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몸뚱아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도무지 유튜브를 챙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레가 넘쳐나고 컨텐츠가 마르지 않는 이 여름에 최대한 뽕을 뽑았어야 했는데 전혀 못했네요. 그림자 분신술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근 한 달 만에 돌아오는 충황제, 이번에는 여러분께 어디 가서 쉽게 못 보는 아주 예쁜 개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려 가슴에 가시가 돋아 있는 개미입니다. 제 채널은 MSG 가득의 매운맛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어린 녀석들은 내 채널 보지 마세요. 일찍 타락하면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기억시옷이 나 있는 개미. 기억시옷 자음만 말하니까 느낌이 너무 이상한데요. 다시 하겠습니다. 가슴에 가시가 나 있는 개미, 가시개미입니다. 가슴이 어딘지를 못 찾겠다면 가운데의 빨간 부분을 주목하세요. 거기가 가슴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개미를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겁니다. 집 근처 화단이나 공원, 놀이터 같은 저급한 곳에서 사는 개미가 아니거든요. 이 가시개미는 숲이나 산 속에서만 살아서 작정하고 찾지 않으면 만나기 힘든 녀석입니다. 가시개미는 썩은 나무 근처에서 집을 틀기 때문에 다른 개미보다 채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미 잡는 게 뭘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첨언하자면, 개미의 채집은 다른 목적이 없으면 반드시 여왕까지 생포해야지만 채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왕 없이 개미 키우는 짓은 정말 개쌈 노잼이거든요. 다른 개미들처럼 새 여왕을 납치해다 키우는 방법도 안 통합니다. 이놈들의 독특한 생태 때문에 그런데, 가시개미는 새 여왕이 왕개미 종류의 집에 잠입해서 왕개미 여왕개미를 죽여버리고 여왕자리를 꿰차야지만 자신의 왕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개미 왕국을 인공적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왕개미 왕국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왕개미가 눈치 까고 가시개미 여왕개미를 죽여버리는 일이 많아서 성공률이 매우 낮습니다. 제로부터 시작하는 가시개미 사육은 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채집도 어려워,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어려워. 이래서 가시개미 왕국을 온전하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국내에 몇 없습니다. 이 귀한 개미를 다름 아닌 다흥님께 이사기념 선물로 받은 겁니다. 다흥님과 저는 벌레와 벌레가 오가는 사이라고 했었죠. 벌레와 벌레가 오가잖아. 그 증거가 바로 이 가시개미 왕국 되겠습니다. 가시개미를 선물해주겠다는 다흥님의 연락을 받고 나서 장수말벌에게 맨손으로 밥 주는 우리의 슈퍼히어로 귤장군께서 3시간 만에 만든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여기에 가시개미가 이사온지도 온 2주가 지났습니다. 2주 동안 벽에 이렇게나 멋지게 터널을 뚫어놨습니다. 개미는 밝은 걸 싫어해서 터널을 만들어도 흙 속에 뚫어서 관찰이 좀 어려운데, 이놈들은 무슨 노출증이라도 있는지 대놓고 보여주네요. 오우야. 이것들이 참 대단한 게, 저기가 여왕이 계신 궁궐입니다. 이 밑으로 쭉 터널을 뚫고도 모자라서 벽 따라서 이 정도의 터널을 또 뚫은 거예요. 이걸 단 2주 만에 해낸 겁니다. 왜 이렇게 터널을 뚫냐? 그 이유는 개미만이 알겠죠. 제가 진지하게 개미랑 사귀고 개미랑 수다 떨어보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얘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난 너무 그게 궁금하거든요. 개미에 대한 비밀을 이번 영상에서 살짝 풀어볼까요? 개미는 당신들 족간. 아니 인간들이 가장 자주 볼 수 있고 작고 발에 스치기만 해도 뒤지니까 되게 약하다고 생각들 하실 겁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벌레 세상에서 가장 센 게 개미예요. 여기 여왕개미의 제물로 바쳐드린 말벌이 있습니다. 사람도 쏴죽이는 공포의 벌레 말벌이 한낱 개미 새끼들에게 몸이 갈갈이 찢어져 있군요. 가시개미가 이 말벌을 어떻게 요리하는지를 관찰해봅시다. 개미는 종류마다 사냥법이 제각각입니다. 크기가 아주 작은 주름개미는 무지성 우라돌격, 크기가 거대한 일본왕개미는 강력한 병정개미를 앞세워 정면 돌파로 사냥합니다. 가시개미는 여러 일개미가 사냥감의 부속지를 잡아 벌려 찢어 죽이는 거열형과 비슷한 방법으로 사냥합니다. 큰 턱으로 잡고 벌레에게 아주 치명적인 개미산을 마구 뿌립니다. 개미산에 맞은 사냥감은 신경이 무너지며 불구가 되고, 그럼 요리하기 쉬워지게 되겠죠. 제가 찍었을 땐 이미 가슴과 배는 분리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배를 마디마디로 열심히 잘라내고 있네요. 몸뚱아리 요리반은 지금 말벌의 가슴과 머리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거 보십시오. 머리의 근육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일개미의 모습이 보이시죠? 언제쯤 끊어지나 오매불만 기다렸는데 결국 잘라냈군요.
적을 어디다 쓰냐면 우리 여왕께서는 벌레를 잡수셔야 알을 낳을 수가 있고 자라나는 개미 유충들은 벌레를 잡수셔야 성충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개미가 밖에서 산놈이든 죽은 놈이든 안 가리고 벌레를 마구마구 잡아옵니다. 웬만하면 잡기 편한 죽은 벌레를 선호합니다. 특히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내장이 신선한 시체를 좋아합니다. 아니면 다른 곤충의 알이나 애벌레 또는 번데기나 허물벗기 중이라 몸이 말랑말랑하고 저항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의 벌레를 보면 환장합니다. 이렇듯 개미는 분해자의 위치에서 죽은 동물들을 처리하는 자연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